먼저 끊었어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아, 먹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함부로 먹으면 적게 먹고 나중에 먹으면 그것도 말해요. 지금 시간은 몇인데 아직 가겠습니다. 퇴근했어요. 아 스케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요. 예은이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막 가볍게 CEO인 것 같은 거. 설명충 TMI 별로 안 좋아해. 다 잘릴걸? 기껏 했는데. 오늘 저의 점심 식사는 제가 만든 통밀빵에 계란 오믈렛, 치즈, 상추,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랑 지고 있는데 이거 반응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것만 안 돼. 거기서 우리는 동적인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움직이고 동적이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핵심 가치고 세 가지가 핵심 가치고 이렇게 그건 다른 거다. 뭐라고 생각하면 또 나는 세? 너무 많이 남겨놨다. 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다. 온도도 아주. 대박. 고추장 나왔습니다. 매운맛 짜지 마. 가볍게 걸으러 음악이나 책이나 영화로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끝. 마이크 조심해. 잘 먹겠습니다. 가슴이 반드시 정면향에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잠시 머물러 유지하시고 여유가 되... 52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파스타 빵 파티. 난 시험에 들겠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냥 아니야, 평소대로 하셔도 돼. 자연스러운 모습. 이렇게 세워놓고 먹는 걸 찍어요. 다 그래서 먹는 걸 다 모으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은 거. 거를 60일 동안. 고등어? 베니코치님이 뜯어주고 있는 맛있는 생선입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오! 완전 맛있어. 와. 이번에 에스파 바르고 주세요. 저 입에 있어요. 입에 오래 씻어가지고. 궁금하다. 아, 저도요. 다 좋으세요. 네. 선생님, 이거 많이 드세요. 네, 맞고. 이랬어, 저랬어. 그 퀴즈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네, 좋아요. 자, 목 한번 돌려볼까요? 아, 목 좀 가벼워지셨나요? 자, 이번엔 앞쪽에. 지수님이 저희 결혼식 때 와인 맛있었다 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 민재캣. 건버님은 지코바 아니에요? 어, 맛있다. 어, 맛있죠. 아, 지코바. 연수님의 지코바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아, 한국의 자랑. 네. 약간 꽃냄새 나요. 어, 정말요? 저도 그러면 잘만 예쁘다. 네, 어, 네. 너무 예뻐요, 이거. 술을 사야 돼. 이거 우리 입사가. 아, 입사 예정. 입점 예정. 네? 진짜 맛있다, 이거. 다가 봐요. 그러게요. 처음 찍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네, 다 잘렸네요. 저거는 스포츠예요. 아니. 취했어. 어제 술자리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과음을 하였습니다. 저도 어젯밤처럼 그렇게 가끔 계획과 달리 가식을 하거나 과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 날에 저는 어제 먹었던 거를 쭉 다 써보려고 해요. 진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식단 일기를 사후적으로 쓰고 어떤 음식이 약한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약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복기해보려고 해요. 어제는 확실히 와인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스처럼 맛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과식했다고 자책하거나 다 내려놓지 않고 오늘은 좀 더 클린하게 보내서 만회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원이의 고해성사를 들으셨습니다. 뭐지? 잠깐만, 알아봐야 되나? 아,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중요하다.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아마 10월에 적용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11월에는 운동 후 피드백 장치를 수정했을 때 한 5% 정도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운동 이게 티저 영상입니다. 미치겠다. 약간 쉼표가 있는 이 틈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가야 돼요. 혹시 아니요. 혹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는 요거 두 개. 플랫 여섯
6개짜리 2개. 저녁도 좀 클린하게 먹어주고. 선지국에 넣어 먹고 싶었어. 선지해장국 있잖아. 거기 총각은 어디지? 새벽집. 아마 가까웠으면 달려갔을 거야. 오늘 글쎄 준비 운동이랑 쿨다운 빼고 다 복근 운동이야. 왔어요. D-51 두 번째 주말입니다. 흔들어주세요. 믹슬 투하. 오늘은요, 제 우선순위에서 가장 탑에 있는 게 내일 원더우먼 페스티벌에서 강연을 해요. 그 강연 파이널 준비 여유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이게 떨린 게 추워서 떨리는 건지 떨려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추워요. 내 타고난 신체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내가 생활 패턴에 맞는 최적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고요. 반대쪽 한 번 더. 자, 이제 앞부분에서 팔뚝 나갈게요. 아까 했던 옆구리 스트레칭. 아,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